체드라고 해. 야, 체야. 나와 함께 익스트림한 모험에 나서보지 않겠어? 엄청날 거라고. 체드의 말을 믿어. 놓치면 후회할 거야. 위험을 맛보고 싶다면 체드를 따라와. 요즘 들어 맨손 권투에 아주 관심이 많거든. 남동생 브래드, 제버, 나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싸웠지. 하지만 오늘 왠지 익스트림한 게 땡겨. 사우리안 복싱을 생각 중인데 어때? 메가 점프! 스타일이 아주 마음에 들어. 거대한 사우리안들은 그로그 놈들을 팝콘처럼 집어먹지. 그래서 난 온몸에 그로그의 장전을 뒤집어 쓸 작전이야. 이제 그로그 사냥에 나서볼게. 오이 너 쓰레기야. 내놔, 몸을 창자로 휘감아야겠어. 악취가 엄청나잖아. 오줌이라도 지린 건지 이렇게 냄새가 심할 수가 있나. 딱 좋아. 이제 사우리안을 찾아서 제대로 패줘야지. 저기 하나 있어. 그로그 냄새를 풍기는 게 효과가 있었어. 맛은 어떨까? 어쨌든 전투 개시! 잠깐! 내가 할 수 있어! 안 되겠어! 잠깐! 아주 똑똑한 제버에게 배운... 제대로 먹혔어. 내가 본 최악의 상처에 가깝군. 치료가 필요하겠는데? 방금 봤어? 엄청나게 익스트림했지? 약간의 내부 출혈과 갈비뼈 골절 따위가 무슨 대수야? 위험을 맛보려면 피도 맛봐야 하지 않겠어? 위험의 맛이란 그런 거거든. 아, 정말 엄청난 스턴트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방금 전에 스턴트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어? 들어봐. 위험이 부르면 당연히 응해야 하는 거야. 응해야 하는 거라고. 날 따라와! 엄청난 점프였어. 파쿠르! 따르릉! 따르릉! 너한테 전화가 왔어! 따르릉! 여보세요? 위험! 나야, 모즈. 와우! 아주 멋지게 응해줬어! 체드가 아주 멋진 베이스 점프를 보여줄게! 준비됐어? 낙하산 같은 거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치... 뭐? 낙하산이라고? 기적이랑 다를 게 뭐지? 그건 애들이나 차는 거라고. 치명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위험으로 가득한 삶 말이야. 저기로 가서 정의를 목격하라고! 준비되면 말만 해, 친구! 하늘을 날아봐! 예스! 와우! 난 위험을 맛보기 위해 산다! 정의! 아주 좋아! 익스트림한 출연이... 내 주잖아! 내장 출혈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새로운 스턴트가 있어! 추락하는 것은 나에게도 있어야지! 위험한 도시에서 자주 애용되는 속담이지! 이 엘리베이터 보여? 너무 느리잖아! 로켓 부스터로 속도를 올려보자고!
엘리베이터에 로켓을? 좋았어! 로켓 타임이라는 말밖에 안 들려. 가서 로켓을 가져와! 아주 황홀한 스턴트가 될 거야. 이제 더는 무리일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이 끝나면 우리 집에 있는 정의로운 전리품을 가져가도록 해. 알겠어? 정의! 이제 뒤로 물러서 내가 가장 먼저 탑승할 거거든. 준비된 이 부스티 제모? 이 엘리베이터의 새로운 이름이야? 그래. 뭐야, 안 움직이잖아. 하지만 괜찮아. 점화기를 쏘면 돼. 확실할 거야. 자, 이제 점화기를 쏴! 당장! 스턴 탈라! 스턴... 위험을 맛보아라!
삶과 죽음이 일관성이 있었어. 부러울 정도야.